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한국 키어크가드 연구소 발표를 제가 했었는데 녹음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예 파워포인트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급히 녹음해서 올립니다. 어저께 우리 세종시 한국 키어크가드 연구소에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 한국은 홍수 때문에 난리라 KTX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제 강의를. 그래서 새로 만들어 올립니다. 어저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김정명 목사님, 윤주석 목사님, 윤덕영 목사님 다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리코딩 되면 우리 저 키어크가드 연구소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일단 그 우리의 그 강의가 녹음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원로에게 듣는다 이런 거로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오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분이라 제가 잠깐 저를 소개했습니다. 61년생, 73년도 미국 가서 50년 동안 있었더니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돼서 아주 순수한 바나나죠. 밖은 노란데 안은 하얗고. 39년 전에 결혼해서 애가 셋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그 7년째 지금 오아시스 하우스랑 카운슬링 센터라고, 저는 11년째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연구는 내가 왜 키어크가드이안, 내가 왜 실존주의자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만남으로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 키어크가드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키어크 때문에 예수를 만났겠죠. 근데 79년 8월 3일 9시 반, 저기 어센션 루터런 철치라는 데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렸었었는데, 그날 인천에서 온 어떤 목사님과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나고 버클리 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두이너 호이라는 데 앞에서, 아, 내가 단독자라구나, an individual. 저는 키어크가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1대1 만남을 만나고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거 마틴 하이데가 얘기하는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의 발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실존주의자라구나. 그래서 실존주의가 문학에서 끼쳤던 영향, 도스토옙스키의 브라더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란 책,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거의 아침, 월요일날 아침부터 읽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미국 간지 6년,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딸리니까 막 사전 찾아가면서 이 책을 일주일 동안 한번 읽고 인생이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아, 이게 비커밍 하는 게 노잉보다 앞서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존,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existence precedes essence, 그죠? 존재라는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우리 철학 클래스에서 철학을 공부로 접근하지 마라. 철학자가 되지 마라. 철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교에 대한 공부를 하지 말고 예수인이 되라. 그죠? 예수를 닮는 것. 그래서 저는 실전 철인으로서 실천한 것만 가르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마라톤 18번 뛰었거든요. 해보지 않은 건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철학도니까 당연히 데카르트를 택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를 클래스라고 제가 마지막 페이퍼에 물었으면 데카르트가 인류가 낳은 가장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싸웠습니다. 그 교수하고.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섹스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성이라는 다리로 믿음에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말도 안 돼. 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믿어지는 걸 믿어지게 하면 동이지,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데카르트를 내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프레드릭 니치 클래스를 했는데, 뭐, 이 실존주의에 아무리 이 니치는 봐도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프랜시스 쉐이퍼가 니치와 키어크가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존주의를 막 깠잖아요. 이 까면 안 되는 건데, 완전히 다른 브랜치인데, 그죠? 그러다가 버클리에서 제가 그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Faith라는 콜린 브라운 교수님의 책, 이분이 누구에서 어디서 가르쳤냐면
플러에서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콜린 브라운 강의를 들으러 플러를 갑니다. 86년도부터 플러를 다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플러에서 이 교수님이 시스터매틱 디알러지라고 하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보기엔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첫날 클래스에서 우리의 신학은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수님,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조직화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라지컬하지 않고 시스템에까지 안 씁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친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irrational, not logical, scattered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근데 교수님 클래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0주를 안 다니고 교수님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썼더니 와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 다음 클래스도 해라.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두 번, 두 클래스를 한 번도 클래스 가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자신학이죠 벌써.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 자신학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학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신학보다 조직신학보다 더 크다, 더 작다 이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해에 87년도 졸업반에 콜린 브라운 교수님이 소렌 키어크가드 클래스를 한다고 플러에서 가르치는데요. 와, 그때 드디어 아, 이거는 마르틴 하이데거도 아니고 니체도 아니고 사르트라도 아니고 키어크가드가 실존의 아버지였구나. 실존주의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개인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신 철학적, 문학적 그런. 그래서 existence precedes essence. 이게 뭡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에 깊이 깨달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막 공부 더 하고 싶은데 91년도부터는 개척교회를 거의 20년 동안 5개를 합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세인 올레프라는 미네소다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키어칼 책이 가장 많은 곳, 19,000권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큐레이터로 임명을 받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옥스퍼드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기 때문에 옥스퍼드 가니까 런던에서 덴마크가 뭐 비행기로 45분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거기 있는 소렌 키어카르드 리서치 센터 가서 거기에 거장인 존 스튜어트랑 친구가 되면서 제 책, Either Or 이라는 거. 이거 이 책은 제 시집 다섯 번째 시집인데 여기다가 제 시와 키어카르드의 생각을 시화했거든요. 키어카르드도 끝까지 자기는 시인으로서 남기를 원했어요. 키어카르드 그의 모든 글은 거의 시고 제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콜린 브라운 렉처도 하고 해서 그래도 여러 권의 책을 키어카르드에 대한 책을 했습니다. 천상병 씨가 저는 실존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인. 그래서 천상병 캄보디아 가다. 그래서 천상병이 캄보디아 와서 실존 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시를 썼을까 하고 마틴 부보에 대한 거. 천상병, 소렌 키어카르드, 마틴 부보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출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2년 4월에 드디어 와 이창호 목사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끼리 만나서 키즈할 때 너무 재밌어요. 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근데 도토리들이 수박을 만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키어카드에 미쳐 있는. 벌써 카리스 아카데미인 걸 시작했고요. 뭐 책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사역을 시작해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역주를 저한테 달아주라 해서 그냥 대화한 걸 통해서 역주자라고도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KTX 거기서도 만나고 또 그분이 쓴 말씀은 거울이다 홀로 걸으라 키르크 연구소가 이제 시작되면서요.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기야 우리 그 하나교회 수원에 있는 데 가서 1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때 제가 다섯 번 90분짜리 렉처 다섯 번을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해서 여기서 끝나고 120명의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런 막 역사도 있었고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 또 우리 조지훈 목사님 교회 조이풀 교회에서 북톡을 해가지고 막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00권의 책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이 키어카르드 리서치 센터 그 담당자들이 키어카르드 죽은 지 168년 됐는데 이런 역사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하루 동안은 우리 네이버에서 우리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오르고요. 홀로 걸으라는 건 북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모임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카리스 아카데미 연구소 개사하면서 시안 케르크고르 연구소에 제가 소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리더십과 한꺼번에 모였었고요. 이번에 스웨렌 키르크 입문 누구죠? 우리 네. 존 스튜어트가 쓴 책인데 이걸 우리가
Zoom으로 만나서 앞에 서문도 써주시고 너무나 좋은. 그 다음에 우리 리키 킴이라는 우리 또 형제님, 저랑 하와이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컨텐츠가 나갈 거고. 제가 이제 소장이 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인 올레프와 코펜하겐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우리 새로 어시스턴트 소장하고 이번에 디렉터가 되신 우리 애나와 브라이언. 네. 이분은 브라이언은 예일대 철학과 나오고 25년 동안 코펜하겐에서 이제 그존 스튜어트랑 같이 사역을 하신 분인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키워크를 한다 그러니까 애나가 딱 제일 먼저 하트를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키어크가드에 갔더니 바로 그 들어가자마자 그 중심부에 우리가 출판한 책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하고 한 출판 내가 거기다 계속 도네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키어크가드 센터 코펜하겐 갔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새로운 총장 요아킴 가르프라는 분, 존 스튜어트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이제 디렉터로 오신 분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MOU를 쓰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키어크가드를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입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한키연이라 합니다. 한국 키어크 연구소는 이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쌓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에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즈하는 이것은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빌드하느냐, 우리 키어크가드의 책을 번역을 하고 역주를 달고, 그다음에 이것을 티칭 매뉴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렉처가 돼서 강의가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계속 나가면서 글로벌라이즈. 어떻게?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소렌 키어가 스칼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쓴 모든 것을 다시 영어화해서 역시 세계화는 결과적으로 영어화거든요. 세계화는 영어화하기 전에 안 됩니다.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어떻게 세계화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그 사역을 저는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 키어크가드 그 실존 철학을 제가 로얄 유니버시티 그 형이상학을 가르칠 때 마틴 하이데거가 키어크가드 제자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세속화된 실존주의자만. 그래서 이분하고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 뭐 이제 이 친구들은 4년 전인데 4년 뒤에 보니까 뭐 누군 지니바에서 방문도 하고 바로 제 위에 있는 친구는 로얄 대학 철학과 지금 교수가 됐고 옆에 있는 한 친구는 또 일본에서 벌써 두 번째 석사학위 받으면서 캄보디아 교육부의 6명 중에 한 명으로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친구들도 뭐 지금 CMU에 교수 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그렇고 신학적으로는 제가 방질 목사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제가 1968년도 영등포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우리 방질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몇주 전에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방질 목사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순애다 라고 저의 선생님이었던 신순애 선생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55년 만에 만남입니다. 와 놀랍지 않고 54년 만에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방질 목사님 104권의 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판권을 다 받고 지금 10권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 복음 그걸 제가 졸업 클래스를 만들어서 책수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깜장신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와 팟캐스트로도 나가고 제가 키에리크고에 대한 그 강의만 한 30개 정도 벌써 올려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나가고 GBS 하와이를 통해서 나가고 아카데미아다 이디오 2억 2천만의 스칼러들이 한국 민족의 거의 4배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거의 90권의 책을 올려놨더니 지금 탑2% 컨트리뷰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가 정말 주 안에서 쓰임 받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작년에 교회 다니는 청년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면 한국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정답이야. 대안이 있습니다. 정답이란 건 없죠.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방향에서. 우리는 엘리스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실존 철학을 정말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인간이 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젊은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